안녕하세요. 휴먼시티 디자인 대학생 아이디어전 랜선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전시를 소개하게 된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교육팀의 전수와 최은규 선임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DDP 산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UD시티에 마련된 휴먼시티 디자인 대학생 아이디어 전시장인데요. 전시에 앞서 이번 전시의 바탕이 된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에 대해 짧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은 디자인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문화를 제안하는 데 기여한 디자이너와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는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기반 워크숍입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학교 31개 팀의 지도 교수님들과 학생들 약 180명이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발전시킨 31개의 아이디어는 11월에 열린 중간 발표회 휴먼시티 디자인 아이디어 토크와 12월에 열린 최종 발표회 휴먼시티 디자인 아이디어 토크 2.0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두 행사 모두 원격으로 진행하였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분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31개 팀에서 그려낸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의 마음가짐 프로젝트입니다. 마음가짐 프로젝트는 마음을 키워드로 평소에 보지 못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는 의미의 프로젝트입니다.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머리에 올린 쟁반을 모티브로 마음 열기 캠페인, 마음 밝힘 조명, 마음 가게 팝업 스토어, 그리고 응원을 전하는 키오스크 마음 나눔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의 그린큐브입니다. 스쿨존의 안전성 문제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프로젝트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되 운전자가 스쿨존을 완벽하게 인식하게끔 하는 새로운 도로 포장을 제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 솔리드 벽돌에 잔디를 심은 구조로 어린이 눈에 잔디밭처럼 보이는 동시에 운전자가 진동을 느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챌린지 디귿입니다. 휴먼시티 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도시문제해결, 도시재생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유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공간과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사람, 공간, 이야기에 대해 시민이 직접 영화로 만들고 참여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리프레쉬 T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모듈형 구조물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조립되어 무단횡단 방지 펜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공장소 벤치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디자인제조공학과 연합팀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놀이터를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오프라인 행동과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체험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디지털 프로세스를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제안합니다. 인제대학교 멀티미디어 학부는 온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지역과 대학을 잇는 오픈클럽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인제대학교가 위치한 거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니즈를 조사했고 학교 위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자 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는 다시 씨앗학교 후암동산이라는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다시는 다회용 그릇 순환 공공서비스인데요.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교체해서 손쉽게 이용하고 또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후암동산은 나무의 형태를 모듈화한 도시 녹화 디자인을, 그리고 씨앗학교는 폐교를 토종 씨앗의 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위의 종자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인스턴트 퍼블릭입니다. 인스턴트 퍼블릭은
폐플라스틱 패널이나 폐철제와 같은 도시의 부산물들을 재활용한 모듈형 스트럭처를 제작하고 도시인들이 회식과 문화를 다 함께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공간을 제안합니다. 한 평 크기의 기본 모듈에는 한글을 형상화한 패턴이 적용되어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문화디자인 경영의 인천 홍보 영상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이 가진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천 지역을 브랜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따릉이 생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활용 방법과 개선점에 주안을 둔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UX를 개선하여 이용과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도로 내비게이션, 자전거 추천 코스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어울링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 노인층의 우울감 해소와 정신건강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죠. 어르신이 운동과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할 때마다 코인과 같은 보상이 지급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위한 디바이스와 실생활 활용 방안 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는 노마드 스테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난과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형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서울 곳곳에 분포한 빈 집들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서 멤버십에 가입하면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원하는 주거 공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실내 건축 전공의 펄스풀입니다. 이 팀은 현대인이 가진 우울감을 극복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위로와 유영의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도시의 맥박을 느끼다 라는 주제로 빛과 소리,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유닛형 파빌리온을 한강 위에 디자인하고 이용자들이 도시와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공간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세종대학교 디자인 이노베이션의 모듈형 스트리트 퍼니처 UNU입니다. 지역과 장소에 알맞는 모듈형 스트리트 퍼니처를 제작해 도시 문제 해결을 공공 디자인의 역할로 가져온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낙후된 건물과 거리들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단절의 시대, 생명을 이어나가는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헌혈률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헌혈 공간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헌혈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헌혈 포스터와 포토부스와 같은 요소들을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모보 그리고 팜딩입니다. 모보는 개인용 모빌리티 서비스에 라이프스타일 추천과 보상 기능을 결합시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또 팜딩은 농부와 소비자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돌봄도시락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소외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고합니다. 안부인사의 컨셉을 맞춘 체크리스트와 다회용 용기를 이용한 돌봄도시락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건강과 심리안정도를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 달간 실제로 시험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의 가치철길입니다. 도시와 철길, 가치를 잇는다라는 슬로건의 가치철길은 경춘선 폐선부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습니다. 텃밭과 산책로, 방문자 센터 등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의 컨테인 부산을 담다, 컨테이너 부산을 살리다입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지로서 외면받아온 수영강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자 강 위에 떠있는 컨테이너를 설계해 숙박 공간으로 제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체인 계류 방식을 통해서 구조물을 고정하는 플로팅 건축 기법을 활용한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백제예술대학교 한류예술과는 분리수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실천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분리배출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과 분리배출을 쉽게 하기 위한 가방, 도구를 제안합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실천에 대한 디자인적인 고민까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무건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디자인했습니다. 행정, 교통, 의료와 같은 기능들을 도시 규모에 맞게 담되 공실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서 공유 공간을 만들고 보행자가 다양한 경로로 건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걸맞는 지역 도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는 동두천시 문화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모두 동두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르신 대상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 교육을 제안합니다. 인근 대학, 도시 문화기관과의 연계, 보상과 결합한 시스템 등이 돋보입니다. 다음은 동양대학교 리빙 디자인학과의 동두천 심폐소생술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지역 아이덴티티의 부재, 그리고 쇠락해가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를 단계적으로 리브랜딩합니다.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동두천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돌고 돌아 플라스틱입니다. 낮은 폐기물 재활용률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습관 형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쓰레기통 디자인, 분리배출 정도에 따른 보상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국민대학교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과의 리코 역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시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새롭게 고안했습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 대신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수거함으로 쓰레기를 유통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품은 또다시 수거함으로 제작되어 쓰레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나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획기적인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도시의 빌딩이나 유휴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해서 전기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항공 모빌리티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모듈형 허브 플랫폼으로도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공업공간 디자인학과의 옆집 공원 프로젝트입니다. 도심 속의 유휴지를 활용한 수직형 협소공원을 제안했는데요. 부족한 녹지 공간을 해결하면서 각 층마다 다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자연을 즐기는 새로운 재미를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의 제주폴리를 소개합니다. 2017년 이후 버스터미널 기능을 상실한 제주 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제주 오름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비정형의 다목적 공간은 관광 시즌이나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의 서스테이너블 코어 리빙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토마토 프로젝트는 압전소자 기술을 이용해 걸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수확해서 스마트 쉘터, 키오스크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첨단의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주벨바그는 드론을 이용한 동물원 관람 방식을 적용해 시민과 동물이 진정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이고지고 프로젝트입니다. 넘치는 쓰레기와 인적 자원을 순환시켜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한다는 도시환경체계 브랜딩 프로젝트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이고 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진 이름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보상을 받는 인터랙션 자판기, 주요 거점에 마련된 재활용 문화 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꾀꾀로 제작소와 타이머입니다. 캠퍼스 내 피해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재활용 학교 기념품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학내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입니다. 분리배출에 따른 피해 플라스틱 활용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 자원 순환의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휴먼시티 디자인 대학생 아이디어전에 출품된 31개 팀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시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따뜻한 시선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령화, 환경문제, 그리고 소통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도시 문제들에 대해 학생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들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과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오갈 수 있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의 문제들을 디자인을 통해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지도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